이 노래를 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 와. 한번 저희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약간 옛날 팝송 느낌? 자유분방해 보이시네요. 시대를 앞서가신 그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 이거 요즘 유튜브에서 나오는 노래인데 근데 요즘 시대의 얼굴인 것 같아요. 약간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또 한 분 한번 살짝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 여러모로 여기 아주 불편하네요. 예. 야, 곡 두 개를 켜두시면 됩니다. 와~ 어디서 좀 힌트를 얻으셨는지. 온라인 탑골공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탑골공원.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힌트들이 지금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 노래는 아닙니다만 일단 켜주시기 바랍니다. 10대에서 제일 먼저 킨 친구죠? 예. 아, 지금 10대도 그렇고 뭐 20대, 지금 30대 골고루 지금 불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재환 씨가 한번 힌트 한번 좀 센 거 하나 주시죠. 아, 이거 진짜 센 걸로 한번 드릴게요. 예. 나도 어디선 걸리지 않은 아, 이거는 야, 이건 아, 이거 사실 이거는 너무 결정적입니다. 이거는 진짜 큰 힌트예요. 이게 아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자. 아, 시대에서 지금 이 힌트 듣고서 불 하나 들어왔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뒤에 계신 분. 자, 이분이 또 아실지. 자, 일단 가수분은 맞으셨는데. 10대도 많이 하는구나. 그렇죠. 일단 켜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일단. 그러니까 이게 화제는 화제였나 봐요, 정말. 너무 궁금하다. 이제 휴가송의 전주를 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나갑니다. 미리 듣기 주세요. 자, 들어오네요. 자, 지금 여기서 끝났어요. 아, 근데 나와요? 나옵니다. 방송가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분이 직접 이 노래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려고 진짜 난리 났어요. 이분이 노래를 하실 때 누구실까? 이 노래를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분을 모르는 분도 이 무대를 보게 되면 이분한테 반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휴가면을 소환합니다. 해냈어. 야, 진짜 제작진이 잘한다. 해냈다라는 게 스폰데 힌트지. 야, 이분이 나오시네. 아, 저기 지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 계시는 거죠. 와. 신기해. 대박 너무 어머. 어떡해. 와.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야. 야. 아, 우리 팀 그 슈가맨은요. 20세기를 살아온 21세기형 천재.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만에 다시 뜨고 있는 탑골 온라인 가요의 원조죠. 리베카를 부른 양준희 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인사를 좀 직접 좀 해 주시죠. 예. 정말 다시 무대에 설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아, 옛날에 그냥 묻어버린 꿈이라서 근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되고 떨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리베카를 몇 년 만에 지금 라이브로 좀 부르신 건가요? 이제 30년 만에. 30년 만에? 네, 30년 만에. 아니 그 불러보시니까 좀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가사도 다시 나와요. 예. 모든 것을 다 배웠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옛날의 내 모습을 좀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하려 그러니까 또 필이 또 달라서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 그냥 느끼는 대로. 아 근데 저희가 그 봤던 물론 이제 시간이 뭐 흘렀긴 했습니다만 야 그래도 그 느낌하고 있어요. 이 퍼포먼스가 그죠? 예. 아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예 지금도 진짜 멋지시네요. 너무.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에이. 저는 언제나 했었던 얘기가 나는 노래를 그러니까 목소리로 10%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90%는 몸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러 나온 거고 그 이야기를 내 몸으로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이렇게 양준희 씨에 대한 기억이 그때 저는 못 알아본 사람 중 하나였죠. 낯설고 불이 정말 갈렸던 맞아요, 맞아요. 뮤지션이었어요. 좀 어땠습니까 그 당시 반응은요? 그때 제가 대학로에서 그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다른 가수들이랑 같이 무대를 섰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댄스미 아가씨를 부르고 있는데 무대에 갑자기 빠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댄서가 형 조심해요 지금 돌 던지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돌을 던져요? 네, 그래서 또 빠박 해가지고 어머. 노래하면서 어디서 돌이 날라오는 막 이거 걱정하면서 신발 날라오고 모래 날라오고 어떡해 그래가지고 아니 돌하고 신발을 왜 던져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서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와 진짜 충격적이다. 근데 그때 약간 좀 말썽을 피우셔서인지 방송 정지를 당하셨어요. 방송 정지가 되셨나요? 네, 방송도 정지를 먹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아, 좋네요. 네. 바른 언어 생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잘려서 다시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 많으셨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막 그랬었어요. 방송국에다가 그렇게 영어가 안 되면 왜 이름을 방송국 이름을 영어로 짓냐. 와. 맞네. 맞는 얘기네. 야, 정말 앞서가셨다. 아, 진짜 앞서간다. 네. 예. 우리도 바꿔 설탕 사람으로. 그 당시에 양아치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근데 뭘 양아치를 뭘로 하셨어요? 짱아치를 알고 있었어요. 아, 양아치를 짱아치로 알고 계셨어요? 네. 양아치와 짱아치의 구분도 조금 모호하셨던 분께서 레베카나 가나다라 마바사를 직접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일단 제가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무도 절구에서 작사를 안 해주시는 노래도 안 써주시고 네. 누구한테 유명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다들 저에게는 이제 안 해준다는 이제 아,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아는 단어 범위 안에서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좀 사라지셨던 겁니까? 제가 그때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들어올 적에 제가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네. 그게 6개월마다 이렇게 익스텐션을 한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장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출입국 관리소에 있던 어떤 분이 나는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게 싫어.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이 도장은 절대 내가 안 찍어줘. 진짜요? 네. 너는 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공연을 하러 이제 다 세팅을 하고서는 무대로 올라가려 그랬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무대에 서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콘서트를 취소하고 다 환불하고 그거서는 이제
남아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 아, 그래서 미국으로 네. 다시. 네. 아, 우리 이즈. 아, 우리 이즈 또 마음 뭉클해졌네요.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아, 진짜 저 몰랐는데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너무 마음 고생을. 예. 네,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아, 우리 그 향후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을까요, 혹시 양준희 씨? 저는 계획을 안 세워요. 왜냐하면 그냥 그 순간순간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뭐 계획이라는 것은 뭐 겸손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 이렇게 존재가 아프다.